최근에 읽은 어느 글에서 그 트레비스와 게럿이라는 그두 아이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짧은 이야기인데 오래 제 마음에 그 여운으로 남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트레비스와 게럿이라는 두 아이에게 이제 칼과 나무 토막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아이 모두가 다 열심히 칼과 나무 토막을 가지고 그렇게 나무를 깎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두 아이 중에서 트레비스라는 아이 앞에는 멋진 배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여기에 반해서 게럿이라는 아이 앞에는 나무 조각과 또 나무를 깎은 쓰레기들만 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나무를 깎으면서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나 하니까요. 이 트레비스라는 아이는 처음부터 그 배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무를 깎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여기에 반해서 게르시라는 아이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나무를 깎았기 때문에 또 주변에 나무 조각 쓰레기만 쌓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간단하고 그 짧은 이야기인데. 지는한주 내내 제 마음 속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맴도는 겁니다. 50몇살 살아온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쫄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드디어 이 아름다운 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내 인생인지 지금 쑥하게 쓰레기만 쌓여 있는 나뭇가끈 열심히 산다고는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또 그런가 하면은 목회하느라고 지난 16년 동안 나름대로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거 뚜렷한 어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건지 세상에 소음만 일으키는 그 나무 깎은 그 쓰레기들만 남무한 그런 교회인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로마스의 구조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그 감동적인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스를 크게 세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내용에 따라가지고 크게 둘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스를 둘로 나눈다 하면은 전반부인 로마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한이 삶의 윤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적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 교리를 다루는 전반부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교리를 다루는 1장부터 11장까지 구조를 보니까 실질적인 교리에 관한 내용은 지난주까지 살펴본 11장 32절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방금 읽은 33절부터 36절까지는 그동안의 치밀한 논리로 무장한 교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분류하기를 송영 혹은 찬송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제가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뭐냐 면은 바울은 교리를 다루는 전반부 마지막 부분을 그냥 치열한 교리로 끝내지 않고, 본문 33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시작되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으로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이 구조를 보면서, 이 마치 트레비스라는 이 아이가 처음부터 그 나무를 깎으려고 그 조각화를 손에 드는 그때부터 나는 이런 배를 만들 거야 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조각질을 한 것처럼 바울이 로마스를 1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이 오늘 본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슴벅찬 33절부터 36절을 목적으로 하고 로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놀랍고 치열한 또 치밀하고 완벽한 교리를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집대성할 수 있게 된거 아닌가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 바울과 같은 뚜렷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이런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에베소스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베소스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 죄짓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너무 당황스럽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당황하는 기색도 없고 인생에한치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도 한번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감옥에서 그냥 분하고 억울하고 어? 그복수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가 보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과정조차도 자기 여정 중에 하나라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묻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은 한나가 그 예전에는 그 불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 요즘에는 난임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어쨌든 애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그것 때문에 그 자기 라이벌인 번인나라는 여자한테 얼마나 그 수모를 당했던지 사모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한 여자로서 이게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인지 뭐딱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막 하나님 앞에 분해가지고, 아버지 나 복수하게 주세요. 어, 저에게도 아들을 주셔가지고, 저 번인나, 저것 좀 복수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한나는요,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아기를 구하는 그 중심을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어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 그냥 아들 달라 그러면 되는데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네요. 그 다음에 그 한나의 기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이 짧은 한 마디 속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것 갖고 멋지게 내가 본인 나에게 복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이 필요한지. 왜이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 이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은 이렇게 타락하고 오면 우리 민족에 반드시 보탬이 되고 쓰임 받는 그런 아들로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뚜렷한 목적이 있는 그런 기도를 참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묵상을 하다가 뚜렷한 본문에서의 그 바울의 그 로마스를 집필하는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마음에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아침에 전체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히 분당 우리교회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으면서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십자가를 들이퍼부은 것처럼 많은데, 왜또 제가 또한 교회를 해야 됩니까? 왜한 교회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이 답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개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많은 그 들이퍼부은 것 같은 그 붉은 네온 십자가로 도배가 된 대한민국에 또 다른 교회 간판 하나 세우는 차원으로서의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꿈을 주시기 원합니다 분명히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16년이 흐르면서 교회가 커지고 또 세월이 흐르고 가면서제 마음 안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이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지금 이게 너무 흐릿해진 거 아닌가 그 부끄러움을 내가 전체 교역자들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했습니다. 2018년도는 우리 다락방을 위시해서 모든 봉사 기관 우리 성가대, 뭐 기악팀, 무슨 뭐 복지재단 할것 없이 왜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이걸 통해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올한해 내내 이것들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겠다고. 우리가 지키도 하기를 원한다고 지난 화요일에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해한해 한해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조금 저렇게 조금 엉벙덤벙 막 그냥 그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막 정신없이 소용돌이치기는 하는데 맨날 제자리에요 바람에 나는 겨막 열심히 운동하는데 보면 항상 제자리에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한 인생의 목표 그 어린 트레비스라는 이 꼬맹이 그 손에 칼을 지면서 나는 멋진 배를 만들 거야 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아이 손에 멋진 배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세 가지 질문을 자꾸 우리 스스로가 던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세 가지로 본문에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가 있는가? 로마스가 전반부와 후반부 교리와 또그 교리에 대한 적용으로 그렇게 나누어진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전반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 중에 맨 마지막 11장 36절에서 바울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에게 두레! 이 목표가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옆길로 새지 않는 큰 줄거리를 이루는 그런 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태도가 왜 귀합니까?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그냥 대충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게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뚜렷한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작년에 종교개혁 500년이라, 5 0 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막 여러 막 한국교 행사가 많았지 않습니까? 세미나도 많고, 특강도 많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교수님 모셔다가 뭐 특강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진짜 기념하려면은요. 종교 개혁의 정신을 밝히는 그 5대 강령. 니잊으시면 안 됩니다. 종교 개혁의 첫 번째 강령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세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네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다섯 번째, 솔리테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중에 오늘 본문 36절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정신은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솔리테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정신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이 칼빈의 신학을 하나님 영광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칼빈에 의해 작성된 제네바 요리 문답에도 보면 제일 첫 번째 문답이 이렇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문,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문답 처음부터 왜왜 왜 이렇게 문답을 시작하는 겁니까? 출발부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 5장 16절에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지 재단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우리 봉사자들, 이웃 사랑부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여러분들의 그 이웃을 향한 작은 몸짓 하나가 다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이 의식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가 무슨 뭐 무슨 구제하는 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니 저는 이 향기와 관련한 재밌으면서도 씁쓸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차 오일 교환을 하는데 그 도와주시는 분이 수원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참 신실한 분이신데요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목사라고 막 그냥 그 오일교환하러 가면은 막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막, 아,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러는데 막다 교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한 번은 오일교환을 했더니 이분이 그 방향제라고요. 그차 안에 그꽤그 그 비싼 것 같아요. 무슨 과일 냄새 같은 이런 향긋한 향기가 이제 차에서 진동을 하는데 매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그 냄새가 참 좋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둘째 딸이 어디 좀 태워줄 때가 있어가지고 이 차를 딱 타더니요. 얘가 딱 타더니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음료수 쏟으셨어요? <laughs> 확 그냥 초치라는 발언은 했는데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향기는요. 그런 인공적인 방향제로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방향제 같은 향기여서 되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너무나 지고 지순한 아름다운 목표이기 때문에 내 몸짓 하나 내 발짓 손짓 하나까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지. 그렇게 인위적이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신용해가지고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를 위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이 질문을 자꾸 던지셔야 돼요. 본문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강의설교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이 구절과 관련해서 덧붙이 설명이 저는 참 와닿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결정된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로서 오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 이 구절로 우리를 점검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권사, 장로, 목사된 지뭐 30년 차가 돼도 여전히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나가 왜 아들을 주셔야 되느냐 거도절미하고 하나님 분인나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애기 좀 달란 말이에요 온통 구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모든 게날 위하는 것, 내 영광을 위하는 것. 그 정도 수준이면, 목사고 뭐고, 여전히 어린애 같은 수준인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질 때에, 인간 중심? 만물의 척도가 인간? 우주 안에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것?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큰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면서 그를 부르시는데, 그 출애굽기 3장 4장, 4장에서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의 두 가지 요구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던지시는 첫 번째 요구가 출리국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의미는 제가 다음 주일날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출리국기 4장 2절부터 4절 두 번째 요구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얘기 이러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걸 요구하시네요. 왜 이런 이상한 걸 요구하신지에 대한 설명을 친히 덧붙여 주십니다. 바로 그 다음 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호와가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 치던 목자예요. 목자에게 그 손에 들리진 지팡이가 가지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팡이는 자기 생업의 도구예요. 지팡이는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 양들을 인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예요.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네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내가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내가 이거를 생명적으로 만들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사람들이 네가 내가 보낸 종인 거를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어떤 지팡이가 들려 계세요?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은 무슨 성능 좋은 전자 계산기가 모세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는 그 전공 교과서가 그분들 손에 들린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이 내가 어떻게 만든 지팡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던져 이걸 부셔지면 어떡하라고?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거는 못 던집니다. 이거 없으면 내 밥줄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뭔지, 지금 네 지팡이를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게되는 거예요 네 능력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끌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족들이 다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이번에도 또 이제 우리 막내가 또 고3입니다. 우리 이제 6년째 지금 계속 고3이에요. 3일 내내 온 집이 정막공산. 계속 그냥 동기 올림픽을 보다가 졸다가 책상에 앉았다가 본문을 폈다가 이걸 계속 반복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정막공산 같은 제 집에 특히 제 방에 홀로 갇혀 있듯 있으면서 저는 우리 젊은 교역자들 인사도 못 오게 해요. 그 번거롭고 바쁘게, 뭐, 그렇게 뭐가 있냐. 내가 뭐 아직 60도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이 보내면서 제 마음으로 끊임없이 수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했던 게이 질문이에요. 나는 내 손에 들리진 지팡이를 믿음으로 던지고 있는가? 제가 서른 살이 되던 해에 조그만한 그 스몰 비즈니스를 갓 시작하던 그 즈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청소년을 돕는 목사가 되라는 소명을 주셨, 갑자기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가방 두개달랑 들고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오죽 준비가 안 됐으면 김포공항에 내려서 그 다음에 어디서 잘, 어디서 잘 것인가 계획도 없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할때 겨우겨우 시작한 그 작은 비즈니스지만 그거를 가차없이 내려놓을 때 지난 28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교단도 다른 남의 교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외롭게 짝이 없는 90년 그렇게 제가 신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의 앞서 행하시는 나여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한지를 한번 두고 볼래? 한국의 가장 유력한 어떤 분이 내 친척이 되셔가지고 너 나오면 뒤 봐줄게. 이것보다도 훨씬 지름길로 지름길로 달려간 게내 목회에 지난 38년 아닙니까? 분당 우리 개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합리적이신 분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그냥 막 아무 계획 없고 그런 것 되게 싫어하는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누구보다도 생각을 깊이 하시는 그 목사님이 어른 목회도 안한 중고등부만 10년째 왔다 갔다 하는 저보고 갑자기 두달 뒤에 네가 개척해라. 그거는 분명히 옥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고 처음에 분당 우리교를 개척할 때그 70평 되는 그 공간에서 쫓겨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제 앞길이었지만 분명한 건 저는 제 손에 청소년 사역이라는 확고한 지팡이를 던지는 모험을 결단을 했고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얼마나 저조차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멋지게 인도를 해오신 게내 지난... 목회의 인생길인데, 지난 3일 추, 설날 연휴 내내 묻고 또 물었던 게, 교회가 좀 커지고, 안정이 되고, 이름이 알려지고, 내게는 여전히 그 지팡이를 던질 때의 그 믿음이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해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뭔가? 분명히 분당우리교 개쳐갈때그 어린애가 배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분당우리교 회 앞에 왜 나무 조각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이 눈에 띄는가? 3일 내내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자문 3장 6절에 이 말씀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론으로 머리로만 알고 계세요. 그걸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계세요. 끌어내린 그 놀라운 말씀이 손과 발로 연결이 되어 온 오감으로 일단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과감히 집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런가 하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되는데요 세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찬양하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33절을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세, 그 로마스 1장부터 11장까지 이르기까지 놀라운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철도철미한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것의 풍성함을 우리가 온 몸으로 느끼고 누릴 때 삶의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스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교회 개척하고 수백 번 수천 번 대내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이 기도예요 왜? 난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조차도내 마음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이어리석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이렇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오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지난 16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 단 한번도 혼란 없이 혼미함 없이 이끌어 주신 원동력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손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왜못 합니까? 이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왜 나만 손해를 보느냐고. 분당 우리에게 처음에 정자동에 개척할 때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계약했고 계약서 내가 가지고 있고 무슨 자격으로 옆에 있는 교회가 오라 말할 을수 있느냐고요. 이거 들이밀면은 누가 막을 수 있느냐고요. 근데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니까. 이웃교회랑 싸우면서 내 권리 찾는 게 교회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꿈도 꾸지 못했던 송림중고등학교 만평 되는 이 공간을 예비해 놓으신 게 이게 십자가의 도가 가르쳐 주는 지혜 아닙니까? 저는 지난 3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그리워지는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자 순장님이셨는데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의 존재가 이렇게 크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 작년 그 2학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미 암이 굉장히 많이 번져 있던 상황이었나 봐요. 제가 그 화요일 요순장반을 인도하고 나가면은 복도에 그 어떤 순장님이 누워서 강의를 듣고 계세요. 누워서, 복도에. 전참 믿음이 없어요. 이제 순장 내려놓으시고 이게 요양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순언이 보내준 편지, 우리 교역자들이 저에게 전해준 메시지들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순언이 보내준 편지에 보니까요. 다락방이 있는 금요일이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수녀들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수녀들 순원들, 또 수녀들의 아기 그 아기가 타는 유모차막 이런 까지 꽉꽉 채워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다락방 모임을 그렇게 인도를 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순장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락방에 속해 있던 젊은 수녀이 보낸 편지 한 통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장님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젊은 순원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순장님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이 많은 순원들을 매주 태워오시고 또 끝나면 태워다 주시고 하세요? 그랬더니 순장님 딱 한마디 응수하셨습니다. 응. 나는 순장이잖아.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때도 순장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순장님께서 운전을 못하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셨을 때 제가 몇번그 일을 해보았는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느꼈지요. 순원들에 대한 사랑 없이는 또 사명감 없이는 할수 없는 성김이었다는 것을요. 매주 다락방 예배 때마다 교재 준비에 성경 말씀 한 단어까지 쉬운 성경, 영어 성경, 히브리 성경 무엇을 그렇게 복잡하게 찾아서 공부해 오시는지 또 다락방 교재 한 문항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문항이 없고 왜 그렇게 부연 설명이 많으셨는지 저는 이분의 이런 수고를 몰랐습니다 부끄럽게도 근데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날이에요 서울대병원이 이분이 이에 있던 서울대병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곧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들은 그 성도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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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장님을 방문을 시작했는데 그날 하루에요. 백수십 명이 다녀갔습니다. 병실 4층에 묵고 계셨는데요. 이 줄이 4층으로는 안 돼가지고 5층, 3층, 아래층, 위층까지 사람들이 대기할 정도로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어떤 인물이 여기 묵고 있나 보다 그랬을 거예요. 사람 많이 병거나 왔다는 걸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이만큼 남 몰래 섬겼던 영혼이 많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이분에게서 담고 싶은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몸에 베어 있는 겁니다. 장려를 치르고 그 어느 여전 우사님이 보내온 이메일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통이 극심한 상태로 수도 없는 방문객으로 많은 줄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본인을 칭찬하거나 애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서 위선을 떨면서 뭐 하나님이 영광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인산말로 할수 있습니다. 지금 임종을 하루 앞둔 한 인생이 그 정도로 마음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제가 닮고 싶은 이번에 세 번째 모습이 뭐냐? 이분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의 평안함이에요. 아까 읽어 드린 젊은 순원의 편지 음, 뒷부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임종을 바로 앞두고 병문안을 갔을 때 순장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순장님, 많이 아프시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행복해. 아프신데 행복하세요? 응. 아프지만 행복해. 왜요? 응. 주님 안에서는 다 행복한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평온하게 고백하시는 순장님의 모습에서 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진실로 제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저의 부족한 목회에 조금이라도 기쁨을 누렸던 그 분들로 만들어진 그 열매로 만들어진 나무를 보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트레비스라고 하는 그 어린 꼬맹이가 자기 손에 작은 칼과 나무 조각이 늘려졌을 때 나는 멋진 배를 만들고 말 거야. 여러분 앞에는 나무 조각 쓰레기가 쌓여 있는 인생이십니까? 아름다운 작은 배가 지금 윤곽을 드러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뚜렷한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